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매콤 쫄깃하게 맛있는 어묵김밥 만들어 볼게요. 달군 팬에 어묵 넣고 1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1분이 지났어요. 중불로 바꿔주고 간장, 맛술, 설탕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섞이고 나면 고춧가루 넣고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 이제 불 끄고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면 어묵볶음 완성이에요. 김밥용 밥에 참기름 넣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김밥용 김을 2등분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김밥 만들어 볼게요. 후다닥 볶아낸 어묵과 한 채소를 넣어 진짜 맛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